그거 좀 보여주세요. 그냥 그림에 대해 좀 설명을 한다면. 일단 오랜만에 경기였고 또 이제 원석이도 빠진 상태에서 첫 경기였는데 이제 내연이 형이 빈자리를 잘 메워준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이 경기 때 좀 뱀픽 할 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잘못해서 뱀픽이 좀 꼬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고도 굉장히 게임이 잘 풀린 것 같아서 네, 오늘은 꺼져버렸네. 이제 거의 두 달 만에 경기였는데 이제 원석이가 빠진 이후로 좀 걱정되는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좀 평가가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좀 잘 씻어낸 것 같아서 네,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일단 1경기에서는 딱히 실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네, 한 8, 9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2경기에서는 아마 네, 좀 빅토르라는 카드를 안 쓴 지도 좀 오래됐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도가 나와버려서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나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해서 네. 네, 이 경기 한 70점, 8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당연히 뭐 아예 아무 걱정이 안 됐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이제 원석이가 주전이었고 내연이 형이 서브 느낌으로 이제 스프링 시즌을 보냈으니까 내연이 형이 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스크림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본인도 배우려는 게 되게 빨라서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좀 네,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썸머 시즌 전에 항상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저희 팀에서 이제 라스칼 선수가 썸머 시즌에 제일 기대가 된다고 항상 말해왔어서 네, 오늘 딱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. 일단 11회 챔피언이 좀 유미라는 챔피언이랑도 굉장히 잘 맞고 또 최근에 뭐 노틸러스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상대로도 좋아서 네. 근데 저는 애초에 거의 모든 동거리 딜러를 좋아해서 그냥 네. 딱히 뭐 11회가 좋아져서 더 좋다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유미라는 챔피언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거리 딜러를 좀 노릴 수 있는 조합을 짜면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주고 뱀픽을 생각한 대로 짜봤는데 중간에 한번 틀어진 게 있었어서 빅토르를 유미 상대로 해야겠다 하고 왔던 건 아닌데 오늘 상대 보면 처음 이제 그냥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다음에 또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도 픽 다 끝나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딱히 정해놓지는 않고 뽑았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다른 팀들도 다 잘하지만 일단 KT 때 IG한테 져서 좀 롤드컵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빨리 갚아주고 싶어요.